자, 이제 92페이지 차고입니다. 차고. 일단 개념부터 생각을 해보면 차고라는 것은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다는 사실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알면서 하는 것은 거짓말, 진이 아닌 의사표시. 알면서 상대방과 짜고 하는 것은 뭐죠? 통정어휘표시. 모르고 한 거는 실수인 거죠. 이게 뭐죠?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죠. 일단 효과는 유효해요. 유효한데 다만 차고를 일으킨 부분이 중요 부분이고요. 차고를 일으킨 것에 대해서 중대한 과실, 중과실이 없으면 이때는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다만 취소를 가지고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뭐 하지 못하냐면 대항하지 못해요. 일단 취소라는 걸 우리가 다음 주에는 자세하게 배울 텐데 취소는 뭐냐면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걸 취소라고 하거든요. 따라서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일단은 뭐 한 거죠? 유효한데 표의자가 취소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되죠? 무효가 된다. 이런 취지가 되거든요. 먼저 법조문을 읽어볼게요. 자, 109조가 나옵니다. 1항. 의사표시는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하지 못한다니까. 합치면 중요 부분이고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이왕 전항의 의사표시 취소는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예요. 일단 이 착오는요,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반드시 나오는데 좀 까다롭게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걸 여기다 좀 정리해 볼게요. 요 개념과 관련돼서 두 가지를 주의하시는데, 첫째, 저번 주에 했던 거죠. 규범적 해석을 해야 한다.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 기억나시나요? 아마 기억이 안 날, 가물가물 하시게 복습해볼게요. 이런 거 있잖아요. 갑이 을에게 계집할 마음으로 집을 팔겠다고 했는데, 을이 좋다, 내가 네 집을 사겠다, 집을 사겠다라고 승낙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요 의사표시가 불일치되면 법률행위 해석을 해야 되고, 뭐가 원칙이죠? 원칙이 규범적 해석이므로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예요? 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집이니까 규범적 해석을 하면 집에 대해서 계약이 뭐죠? 성립한다. 다만 의사표시가 불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갑이 잘못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이게 뭐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다. 왜냐하면 착오란 의사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것이 착오니까요. 근데 만약 이것을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갑이 을에게 팔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계집이고 을이 사겠다고 한 것은 뭐가 돼요? 집이 되니까 불합의로서 계약이 뭐조차 되지 않아요? 성립조차 되지 않는다. 따라서 착오는 반드시 무슨 해석을 해야지만요?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발생하고 자연적 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착오 문제가 발생할 수는 없다는 거 제가 저번 주에 열심히 했고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밑에 이제 하나만 더 적을 건데요. 교재를 좀 볼게요. 교재를 보면 뭐가 나오냐면 착오의 태양이 나와요. 착오의 태양. 자, 이게 어떤 문제냐, 이런 얘기입니다. 일정한 의사가 형성이 돼서 이것을 표시하는 것이 의사표시인데 실제로 하나가 더 있어요. 동기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원주택을 짓겠다라는 동기를 가지고 땅을 알아다녀 보니까 마음에 드는 땅이 있어요. 내가 이 땅을 사야지 의사가 형성되고요.
땅 주인을 만나가지고 그 땅 나에게 파셔. 이렇게 표시한다. 요 세 단계로 이루어지게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동기가 잘못됐으면 이거 우리가 동계착오라고 하고요. 동기는 문제가 없는데 형성된 의사가 잘못됐으면 이걸 우리가 내용의 착오라고 하고요. 동기와 의사도 아무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되면 이걸 우리가 표시상의 착오라고 해요. 맨 처음에 이제 뭐부터 나오냐면 표시상의 착오부터 나옵니다. 자, 개념 뭐냐면 형성된 의사는 문제가 없는데 표시만 잘못된 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는데 말하는 과정에 급하게 말하다 보니까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얘기했어요. 표시가 잘못된 거죠. 우리가 잘못 말하는 거 우리가 뭐죠? 오담이라고 하죠.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급하게 쓰다 보니까 만자를 빼고 3천 원에 팔겠다라고 잘못 썼어요. 잘못 쓰는 걸 우리가 뭐죠? 오기라고 하죠. 그래서 표시상의 착오는 이렇게 말하려고 하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적으려다가 이렇게 적었다 같은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는 게 뭐죠? 표시상의 착오예요. 그럼 내용상의 착오는 뭐냐?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다시 한번요. 표시는 정확히 됐는데 그 의사가 그 내용이 상대방에게 잘못 전달되고 있으면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제가 제 친구한테 제가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자식아 너 임마 잘 먹고 잘 살아 이 자식아 이렇게 정확히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놈이 뭐라 그러냐면 고마워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 제가 정확히 잘 먹고 잘 살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의미가 그 의사가 뭐였어요? 나가 뒤지란 얘기 했잖아요. 근데 그쪽에서 고마워 그랬다는 말은 진짜 잘 먹고 잘 살라는 얘기로 받아들였다는 얘기니까 뭐가요? 의사 내용이 잘못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게 뭐죠? 내용의 착오예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 운전 연수할 때 부부끼리 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옆에 있는 조수석에 앉아 있는 남편이 우회전 그랬는데 부인은 왼쪽으로 막 꺾고, 그죠? 다시 말하면 정확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듣는 분은 좌회전이라고 하는 줄 알고 왼쪽 꺾고 이런 게 뭐예요? 내용의 착오인 거예요. 아 그런 건 시험에 안 나고 있죠. 교재에 나와 있는 건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을에게 100달러에 팔겠다라고 정확히 얘기했어요. 표시는 정확히 된 거거든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보통 달러 하면 뭐로 받아들이겠어요? 미국 달러로 받아들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갑 집단에는 이것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호주 달러였다면 정확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의미가 상대방에게 다르게 전달되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내용의 착오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은 시험에 안 나와요. 이런 거는 주로 뭐가 시험에 나오냐면 주로 동계착오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흔히 착오라고 말하는 것들이 다 뭐냐면 동계착오거든요. 판례도 99.9%가 다 뭐예요? 동계착오인 거예요. 자 이런 거죠. 가장 흔한 동계착오가 뭐예요? 아파트 가격이 오를 줄 알고 아파트를 사는데 그지같이 안 올라. 그러면 아파트를 사게 된 뭐의 착오인 거죠? 동계착오인 거잖아요. 그죠? 뭐 전원주택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그 땅은 전원주택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라면 땅을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계 착오인 거죠. 판례 중에 가장 재미있는 판례가 뭐가 있냐면 염소 판결이 있어요. 이거 우리 판례는 옛날 판례인데 이거 어떤 거냐면 시골 장터에 갔어요. 5일장에 옛날 판례입니다. 근데 염소를 묶어놓고 파는데 어이구 염소가 배가 볼록 나왔어요. 아 임신했구나. 그래서 일타쌍피구나라고 흐뭇한 마음으로 염소를 사가지고 와서 봤는데
나중에 보니까 임신한 염소가 아니라 비만한 염소였다면 염소를 사게 된 뭐의 착오죠? 동기의 착오인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기억할 거죠.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이거는요 지 개인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착오란 이유로 아파트 매매 계약을 염소 매매 계약을 뭐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는 없는 거예요. 나 항상 그러냐? 아닐 수가 있어요. 우리 판례 따른다면 요 동기가 상대방에게 표시가 됐거나 또는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라면 동기의 착오를 이유도 취소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자, 이런 얘기예요. 제가요 염소를 구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제가 이 염소를 사는 이유가 임신한 염소이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나중에 착오를 이유로 그 염소 매매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아니면 제가 원래 염소를 살 마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지나가는데 염소 파는 사람이 임신한 염소입니다. 일타 쌍피입니다 라고 하길래 그 동기가 뭐가 됐어요? 유발이 됐다면 동기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동기가 표시가 되거나 유발된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재 우측에 보면 판례가 굉장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결국은 동기의 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만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죠.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넘깁니다. 자, 넘겨보시면 또 뭐가 나오냐면 판례가 나와요. 자, 첫 번째 판례는 뭐냐면 그 동기가 표시가 됐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고요. 두 번째 판례는 뭐냐면 표시가 안 됐더라도 그 동기의 착오를 상대방이 유발시켰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판례가 나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취소의 요건입니다. 자, 중요 부분이어야 합니다. 정리를 좀 해볼게요. 첫째, 자, 중요 부분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표의자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일반인 입장에서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중요 부분이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인 거죠. 예를 들어가지고 지 애인 사진이다 그러면 주관적으로는 짓다리는 굉장히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일반 입장에서는 객관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것은 뭐가 아닌 거죠?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근데 이것도 지문 나오긴 하지만 중요하진 않고요.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중요 부분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착오로 인해서 뭘 입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을 입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경제적 불이익을 입은 것이 아니라면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걸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자, 토지를 매수했어요. 근데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면은 그린벨트였거든요. 근데 그린벨트 토지였는데 이게 나중에 해제가 될 거래요. 그린벨트가 해제될 줄 알고 토지가 매수됐는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거는 토지를 매수하게 된 동기의 착오니까 그 동기가 표시가 되든지 아니면 상대방으로부터 유발된 경우에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만약에 땅 주인이 아, 이 땅 왜 사시는데요? 아, 모르셨어요? 이 땅 그린벨트가 해제가 된대요. 해제될 거래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다면
이제 일단 뭐죠? 착오 문제를 온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것이 뭐 해야 돼요? 중요 부분이 되잖아요. 중요 부분이 되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필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땅을 예를 들어서 1억짜리 땅을 1억에 매수를 했어요. 근데 그린벨트가 해제가 안 되는 바람에 땅값이 안 오르고 그냥 계속 1억이에요. 그러면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왜요? 경제적 불이익이 없으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만약에 그린벨트가 해제가 될 거기 때문에 사는 겁니다 라고 동기가 뭐가 됐어요? 표시가 됐더니 땅주인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 그러면 1억에는 못 팔죠 라고 하길래 1억 5천에 매매 계약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해제가 안 되는 곳으로 판명이 되는 바람에 땅값이 1억으로 뭐 했어요? 폭락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있는 거죠?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거죠. 이때는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죠? 취소할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중요 부분이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경제적 불이익이 있어야지만 중요 부분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로 기억할 건데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나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가 가격에 관한 착오는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에요. 자, 잘 생각해 보자고요.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격만큼 중요한 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를 왜 중요 부분이 아니라고 하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거래의 안전보호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가격이 중요 부분이고 가격이 잘못됐다는 이유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면은요. 다 취소돼요. 자, 부동산이라는 것은 정가라는 게 없잖아요. 서로 밀고 땡기는 과정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가격이 만들어지는 건데 좀 비싸게 산 것 같아요. 그러면 산 사람이 뭐 해버려요? 취소해버릴 거고 좀 싸게 판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요? 판 사람이 뭐 해버리겠어요? 취소해버리겠죠. 다시 말하면 웬만하면 다 뭐가 돼버려요? 취소가 될 것이기 때문에 거래 안전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거죠. 따라서 가격 시가가 잘못됐다는 이유만으로는 착오를 이유로는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인 거예요. 그 다음에 수량 지적 부족은 이런 겁니다. 땅이 있는데 땅이 100평이라 그래서 땅을 샀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측량해 보니까 예를 들어서 95평밖에 안 돼요. 이게 뭐예요? 수량 지적 부족이거든요. 이것도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요. 이것도 이유는 거래 안전보호예요. 우리나라 지적은요. 일제시대 때 거를 지금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시는 괜찮은데 교외 지역으로 나가가지고 측량을 해보면 지적 공부에 나와 있는 것과 일치되는 토지가 별로 없어요. 좀씩 뭐가 있냐면 오차가 있어요. 현재 그거를 교정하기 위해서 국가사업으로 지금 사업이 시행 중이거든요. 근데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뭐가 있어요? 오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요 조금의 오차가 있다는 이유로 착오라고 취소해버리면 이것도 웬만하면 다 취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판례는 이것도 거래의 안전보호를 위해서 수량이나 지적이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뭐가 아닐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냐면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중요 부분임은 누가 입증하느냐. 자, 중요 부분이란 점이 입증이 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입증은 누가 하냐면 취소하고자 하는 표의자가 입증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요 네 가지만 기억하면 되거든요. 자, 교재를 좀 볼게요. 자, 좌측에 1번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해가지고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이거죠. 주관적으로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 보시면 판례가 있는데 첫 번째 판례는 다시 나와 있네요. 주관적으로 중요할 뿐만 아니라 모두 객관적으로도 중요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례와 세 번째 판례가 있거든요. 그림까지 그려지잖아요. 그죠? 요 판례 중요해요. 중요한데 오늘은 안 할 거예요. 요거는 오늘 민법 실력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게 되면 마구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기본 강의할 때 그때 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밑에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의 착오로 논의되는 경우가 나와요. 그죠? 첫 번째 갑니다. 자, 근데 규제 내용을 읽을 때 요거예요.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해야 뭐죠? 중요 부분이다 라고 생각을 가지시면서 교재를 보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죠. 자, 땅을 샀거든요. 근데 땅이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에요. 그죠? 사람이 뒤바뀐 거예요. 그죠? 여기서 좀 생각해 보자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아, 갑돌이 땅인 줄 알고 샀는데 갑순이 땅이면 등기를 못 받았겠네? 이러면 착오가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채무불이행인 거예요. 무슨 말 아시겠어요? 채무불이행. 따라서 착오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해요. 항상. 그래서 우리가 경제적 불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문제를 따질 때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라고 따지셔야지 이행이 안 되는 것은 그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채무불이행 문제인 거예요. 그럼 이해할 수 있어요. 자, 보세요. 갑돌이 땅인 줄 알고 땅을 샀는데 갑순이 땅이더란 말이죠. 등기받으면 그만이죠. 등기받으면 그만이잖아요. 이행이 된다는 걸 전제로 하잖아요. 그러면 아무런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니까 중요 부분이 아니에요. 이행을 못 받는 것은 등기를 못 받는 것은 착오 문제가 아니라 뭐인 거예요? 채무 불이익 문제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별로 표정이 안 밝으시네요. 자, 교재 이런 말이 나와요. 당사자 개성이 중요지되는 계약에서 증여 위임 고용은 중요 부분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로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지금 알바를 모집하는데 면접 본 친구는 신체가 건강한 갑순이었어요. 그래서 흐뭇한 마음으로 그 친구를 고용계약을 체결했거든요. 근데 다음날 출근하긴 했는데 이행하긴 했는데 어제 그 신체 건장한 갑순이가 아니라 삐짝 고른 뭐죠? 을순이가 왔어요. 이거는 뭐예요? 중요 부분이잖아요. 뭐가 됐더라도 이행이 됐더라도. 근데 매매 같은 경우에는 누구 땅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뭐 받은 그만이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인 것이고요. 따라서 경제적 불이익이 없는 거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 물건이 뒤바뀐 것을 일반적으로 중요 부분으로 봅니다. 자세하게 설명 안 드릴게요. 너무 어려워하는 것 같은데. 넘겨보시면 답원 해가지고 법률행위의 성질에 관한 척을 일단은 중요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자 이런 거 어떨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임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사용대차였어요. 중요 부분일까요? 임대차와 사용대차의 차이점은 뭐냐면요. 임대차는 유상이고 사용대차는 무상인 거예요. 중요 부분인가요? 아니죠. 왜요? 돈 주는 줄 알았는데 꽁꼬래요. 불이익은 커녕 뭐죠? 더 좋아진 거잖아요. 이건 뭐가 아니에요? 중요 부분이 아닌 거죠. 근데 거꾸로 사용대차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뭐예요? 임대차더라. 이거는 꽁꼬인 줄 알았는데 돈을 내라니까 경제적 불이익이 있는 것이니까 뭐가 되는 거죠? 중요 부분이 되는 거죠. 마법 목적물 소유관계 차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누구 거든지 뭐 받으면 그만이에요? 이전 등기 받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소유자가 뒤바뀐 것은 일반적으로 뭐가 아닙니까? 중요 부분이 아닙니다. 괜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아무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경제적 불이익이 존재하여 중요 부분이고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은 연습하는 용도로 쓰는 것이 절대로 뭐 하지 마세요. 외우려고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과실이죠. 이게 또 중요한데 중과실이 없어야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어요. 오늘 이제 개념을 잡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중대한 과실이 아니라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과실이 뭐예요? 자, 선의는 뭐죠? 모르고 있는 정지상태. 악의는 뭐죠? 알고 있는 정지상태. 과실이 뭐예요?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거죠. 과실은 그죠? 그죠? 아까 지문에 나왔어요. 그죠?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게 뭐예요? 과실이에요. 그럼 보자고요. 착오가 뭔가요? 착오가 뭐죠?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모르고 하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하면 의사 표시가 불일치됐음을 알 수 있는데 모르고 하는 게 뭐예요? 착오에 의한 의사 표시이기 때문에 착오는 반드시 무엇을 내포하게 되냐면 과실을 내포해요. 그래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다른 말로 하면 과실에 의한 의사표시인 거예요. 따라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는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과실이 존재하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취소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 중과한 과실은 뭐냐?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게 뭐예요? 중과하시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알 수 있는데 모르는 건 뭐예요? 과실. 누구든지 당연히 알 수 있는데도 모르는 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 구별은 되시죠?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를 말로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과실이란 알 수 있는데 몰랐다. 주의를 기울였으면 알 수 있었다. 주의 의무가 결여가 된 것이 과실이에요. 중대한 과실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도 몰랐다. 현저한 주의 의무를 결여하고 있는 게 뭐죠? 중대한 과실인 거예요. 이제 또 이제 심각해졌어요. 정도의 차이죠. 그잖아? 이걸 어떻게 구별할 것이냐? 우리 판례인데. 자, 우리 판례 어떻게 구별하냐면, 이렇게 구별합니다. 누군가를 신뢰했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한 것은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냐면, 취소할 수 있어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유가 부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무조건 확인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뭐죠? 중대한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어요. 자, 한번 생각해보죠.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요, 아파트 임대차 계약을 했거든요. 근데 문제는 제가 등기부등본을 안 떼봤어요. 안 떼봤는데 몇 달 지나고 나서 등기부등본 떼봤더니 저보다 선순위로 어마어마한 큰 금액의 저당이 잡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저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있습니까? 뭐예요? 중요 부분이잖아요. 근데 저는 등기부 등본을 안 떼봤으니까 뭘 안 한 거예요? 확인을 안 한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개업자가 깨끗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길래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과실이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만약에 확인을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고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우측에 판례가 보면은 이제 판례가 나와 있는데, 자, 이 판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땅은 공장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제가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 땅에 공장을 지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취소할 수 없다는 판례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 수험생분들 또 이런 행동을 해. 공장은 중과실, 공장 이렇게 외우시는데 다른 판례가 또 있어요. 어떤 판례겠냐면 똑같은 공장을 지으려고 땅을 샀는데 매도인이 뭐라 그랬냐면 이 동네 다 공장 쳐요. 이 동네 다 공장 짓는데 뭘 걱정하냐고. 아, 공장 당연히 지을 수 있습니다라고 하길래 매도인 말을 믿고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과실이기 때문에 그때는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취소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구별할 수 있겠죠? 그죠? 다시 한 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중대한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지만 누군가를 믿어서 신뢰해서 확인 안 했다면 그것은 뭐죠? 과실이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원칙인데 판례가 예외를 인정해. 요새 올해도 시험에 나왔는데 상대방이 이용에 처먹었다면 그때는 중과실이 존재하더라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표의제 중과실을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때는 중과실이 있더라도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요. 마지막으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사실을 누가 입증하느냐? 상대방 측에서 입증을 하는 건다. 왜냐하면 중대한 과실이 존재하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으니까 누가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거냐면 취소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는 누가요? 상대방 측에서 입증 책임이 있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다음 겁니다. 그죠? 요게 전부예요. 근데 효과, 원칙,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누구한테는요? 선의 제3자, 모르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요. 취소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다음 주에 자세히 볼 거예요. 그 다음 중요한 게 우측에 맨 밑에 보시면 3번 표의자의 배상 책임 문제 해가지고 밑에 이르죠. 판례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넘겨보시면 판례가 아주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착오를 이유로 취소를 당한 상대방은 표의자에게 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첫날 이런 말씀 드렸어요. 손해배상은 아무 때나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위법행위여야지만 뭘 청구할 수 있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착오는 뭐한 것이 아니에요? 위법한 것이 아니에요. 따라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더라도 상대방은 불법행위 등을 원인으로 뭐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착오가 시험 문제가 반드시 나오는지를 알게 돼요. 자, 보세요. 왜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인문관전에게 말씀드리는 건데 왜 이 시험이 반드시 나오냐면 이런 겁니다. 갑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요. 을이 샀어요. 사고 을이 갑에게 계약금을 지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아파트를 잘못 샀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 을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갑한테 전화해서 아이고 안녕하세요. 저 아파트 매수한 사람인데 잘못 사놨다지 그 계약금 전 돌려주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누가 돌려줘요? 그죠? 배째라 나가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들은 아이씨 계약금 날렸네 이 생각부터 하거든요. 꼭 계약금을 날려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계약금을 날렸다고 생각만 하고 말기 때문에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중도금을 안 줘요. 그러면 채무불이행이기 때문에 갑의을에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청구하냐면 손해배상까지 청구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못 샀다고 뭉개버리면 계약금도 뜯기고 이것도 뭐예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때 을이 뭘 내야 되는 거냐면 잘못 샀다라고 생각이 됐을 때 무조건 계약금 포기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이 얘기예요. 이게 만약에 잘못 산 이유가 지금 열심히 떠든 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요. 취소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계약금 돌려받을 수가 있고요. 또 착오는 위법행위가 아니니까 별도로 무엇도요?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으니까 갑은을에게 무엇도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착오가 실무적으로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무작정 우리는 그냥 계약금 날렸다라고 하고 그냥 계약금 날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문제가 아니라 잘못 샀다라고 생각된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는지를 판단해보고 스스로가 판단되기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담을 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계약금도 뭐 할 수 있어요? 돌려받을 수 있고 또 손해배상해 줄 필요도 없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예요. 거의 뭐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착오와 관련 문제에서 1번 대리인이 본인의 의사와 다른 표시된 경우에는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왜 아닌지는 우리가 나중에 대리할 때 할 거고요. 2번 전달기관이 잘못 전달했다는 말은 전달기관 누굴 말하냐면 집변 아저씨를 말해요. 그러니까 집변 아저씨가 엉뚱한데 다른 사람이 배달한 것이니까 상대방에게 도달되지 않은 거예요. 따라서 의사표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도 착오 문제가 아니에요. 3번 표시기간의 착오는 이건 뭐죠? 아까 말씀드린 잘못 말하거나 잘못 적은 표시상의 착오로 판단이 되는데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우측에 보시면 다른 제도와 경합해가지고 1번 착오와 사기는 선택적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우리가 사기를 공부할 건데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거나 뭐 할 수 있냐면 선택할 수 있고 왜 그런지는 사기할 때 할 거예요. 2번 착오하자 담보 책임인데 이거는 담보 책임만 주장할 수 있고 착오는 주장할 수 없거든요. 근데 이게 오늘 설명 못 드려요. 왜요? 우리가 아직 하자 담보 책임을 안 했으니까요. 그 다음 3번 착오 해제입니다. 자 이거예요. 저요. 자 잘못 사면 따고 느끼면 갑이 계약금을 먹겠죠. 우리 해제라 그래요. 또 채무불이행 오히려 갑의 을과의 매매계약을 해제하겠죠. 이렇게 해제돼가면 계약금 뺏기고 별도로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 판례는 해제당했다 하더라도 이러한 요건을 갖추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 왜요?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야 계약금도 돌려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면하니까요. 자 우측에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 후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에 의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을 행사하여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가 있다. 이해되시죠? 다시 말하면 해제당하면 계약금도 뺏기고 또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까지 해야 돼요? 손해배상까지 해줘야 되니까 해제된 후에도 이러한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하단에 이제 4번 착오와 법률행위에서 숨은 벌의 무효는 이겁니다. 자, 규범적 해석을 해야지만 착오 문제가 발생한다. 만약에 자연적 해석을 하게 되면 착오 문제가 뭐 할 수 없어요? 발생할 수 없다는 얘기니까 한번 보시면 돼요. 자, 넘겨보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대표해제가 나옵니다. 자, 넘겨셔가지고 이제 대표해제죠. 자, 풀어보죠. 착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인데, 아, 1번인데.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자, 지금 열심히 한 요 내용은 강행 규정이 아니에요. 요 규정은 임의 규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요 규정은 강행 규정이 아니라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교재 앞에 나와 있기 때문에 굳이 뭐 표시하면 되죠. 그죠? 따라서 1번 보시면 당사자가 착오를 이유로 의사 표시를 취소하지 않기로 약정한 경우 약정은 유효합니다. 표의자는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건물과 그 부지를 현상대로 매수한 경우에 부지의 지분이 미미하게 부족해요. 요거죠. 수량 지적 부족이죠. 자, 수량 지적 부족은 중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착오를 이유로 뭐 할 수 없어요? 취소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매매계약에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되지 아니한다. 4번부터 해요. 4번 상대방이 표의자의 착오를 알고 이용한 경우에도 의사표시에 중대한 과실이 있는 표의자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없다. X죠. 그죠? 중과실이 존재하면 원칙적으로 착오를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지만 상대방이 뭐에 처먹었어요? 이용에 처먹었다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답은 뭐죠? 4번이 답인 거죠. 5번 요거죠. 자, 동계착오는 표시가 되거나 또는이죠? 또는 유발된 경우에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은 유발된 경우에는 또는이니까 표시가 안 됐더라도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5번 상대방에 의해 유발된 동기착오는 동기가 표시되지 않았더라도 중요 부분에 착오가 될 수 있다. 맞는 질문인 거죠. 3번을 뛰어넘었는데 뛰어넘은 이유가 있어요. 이게 좀 약간 좀 문제가 있긴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자, 아까 제가 3천만 원이라고 적으려고 했는데 3천 원이라고 적었다면 잘못 적은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러죠? 표시상의 착오라고 하죠. 그죠? 제가 3천만 원에 팔겠다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말로는 3천 원에 팔겠다고 말했다면 이걸 우리가 뭐죠? 표시상의 착오죠. 그래서 이렇게 적으려다가 잘못 적은 것은 뭐가 되냐면 표시상의 착오를 이해하기 때문에 3번 부동산 거래 계약서의 서명 날이란 착각에 빠진 상태로 연대보증의 서명에 서명 날이 난 경우에는 표시상의 착오에 해당한다. 맞는 질문이고요. 답은 그래서 뭐죠? 4번이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하자 있는 의사표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